경기에 앉아 휴대전화 툭 술집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입니다.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광안리 몰래카메라 피해자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. 지금 이 글인데요. 글쓴이는 지난 23일에 친구와 부산 광안리 한 술집을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. 가게 안에 있는 화장실 변기에 앉았는데 물건이 툭 하고 떨어졌다고 해요. 그래서 뭔가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카메라 동영상이 켜져 있는 휴대전화 한 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술집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뭐가 떨어져서 보니까 동영상이 찍히고 있는 휴대전화였다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또 확인을 해보니까 휴대전화 안에 영상이 있었는데 그 영상에 가게 사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카메라를 설치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도 합니다. 글쓴이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. 동영상에서 자신의 신체 일부가 나오는 모습도 확인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. 진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. 가게 주인은 이와 관련해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누리꾼들은 경찰 조사가 철저하게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분노했습니다.